김민경 기자가 찾아간 이번 주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은 개성 넘치는 스카프 패션으로 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김성일. 이미숙, 김남주 등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의 스타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일 씨는 스타들 사이에서 함께 작업하고 싶은 스타일리스트 1위로 꼽힌다고 하는데요. 서점에서 김성일 씨가 쓴 스타일 다이어리 365를 제가 발견을 하고 바로 사서 줄쳐가면서 읽었어요. 스카프나 또 이렇게 양말 또 리본 이런 걸 사용하는 팁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네, 별명이 스카프 김이잖아요. 별명 중에 하나가 스카프 김인데 목이 너무 가늘고 길어서 목을 다 드러냈을 경우에 굉장히 더 말라 보이고 그런 그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이제 스카프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시그니처 어떤 스타일링 아이템이 네, 된 거죠. 네. 지금 뭐 패션계에서 가장 스타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스타일리스트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. 디자이너들은 항상 그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컬렉션을 제안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컬렉션끼리만 조합해서 있다 보면 지루해지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디자이너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어떤 수많은 유들 가운데서 새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김남주 씨나 이미숙 씨처럼 이른바 완판녀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하신데요. 몇 년 전에 내조의 여왕인 김남주 씨 하면서부터 이제 완판녀라는 말이 이제 생겼더라고요. 그 캐릭터 상에서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때 되게 가난한 여자였는데 그걸 그렇게 예쁘게 입히기가 쉽지 않잖아요. 가난하니까. 근데 사실 김남주 씨 덕이 커요.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그 옷이라던가 이런 가방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심지어 그때 그 덕분에 로맨틱 스타일이라고 불렸잖아요. 가난한 스타일이 아니라 로맨틱한 스타일이라고 불렸잖아요. 그때 사실은 김남주 씨가 처음부터까지 플래시즈만 신고 나왔었어요. 내조의 여왕 촬영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발목을 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래가지고 그동안 빌려놨던 힐들을 하나도 못 신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플래시즈로 다 컨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그날 방송이 딱 되면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에 그날 밤부터 오전까지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막 뜨고 그 다음날 오전이 되면 백화점 문이 열 때가 되면은 그게 그 전날 본 가방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걸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.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면 그 김성일 씨가 스타일링한 그 가방들이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팔리고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. 그거는 전 잘 몰랐어요. 저한테 그 돈을 좀 껴서 주시면 참 좋겠구만. 네. 오히려 남성으로서 스타일링을 하시기가 더 좀 장점이 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. 남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배우들의 광고 촬영장이나 화보 촬영장에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남자니까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부탁을 했죠.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가서 오니까 가지고. 아, 그러셨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친해진 그런 분들도 많고 그 저랑 친한 이제 윤기 씨라고 정유기 스타일리스트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때 어시스턴트가 없었어요. 혼자서 막 이렇게 짐을 가지고 다녔었어요. 그 친구는 비 올 때 쇼핑백에다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다가 우산 들고 쇼핑백 많으니까 비가 막 다 젖잖아요. 비 올 때 이제 청담동 거리를 이렇게 막 협찬받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비가 너무 젖어가지고 쇼핑백이 찢어져서 밑이 다 빠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샘플들 협찬받은 옷들이 물에 홀딱 다 젖은 거예요. 네. 울면서 바닥에서 울면서 그걸 이렇게 쇼핑백에 담으면서 울면서 나도 전화 오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전화하고 막 이랬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고생을 같이 했었던 사실을 아니까 지금도 이제 아주 잘 됐죠. 아주 잘 된 그 스타일리스트가 됐지만 지금도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깔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래요.
이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스타일링이 있으세요? 내 머릿속에 지우개란 영화를 이제 제가 스타일링을 전체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손예진 스타일이 네. 역사상 손예진 스타일 중에 제일 이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최근에는 이제 일본 영화 중에 사유나라 이츠카라는 영화를 했었어요. 그 러브레터 여주인공이었던 나카야마 미호 주인공의 사유나라 이츠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모든 나카야마 미호가 입고 나온 의상들 제가 다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든. 아 그래요? 제작을 직접 하신 거예요? 네, 디자인을 해서 소재를 선택해서 이제 만드는 건 다른 분이 만들어주셨지만 네, 제가 거의 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억에 또 많이 남죠.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저는 항상 스타일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TPO에 관련된 부분이에요. 시간, 타임이라고 해서 타임, P는 place, 어떤 장소, 어떤 장소에 있는가. 그 다음에 O는 occasion, 어떤 상황이냐. 네.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입게 되면 커피 마시러 갈 때 책상이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맞선 자리에 가는 게 틀릴 것이고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것도 틀릴 것이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시면 모두 다 스타일리시하게 패션을 완성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가방이고 신발이고 뭐 스카프가 아니에요. 내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이건 나한테 잘 맞는 것이야 하고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게 걸음을 걸으면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. 당당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옷을 입었을 때. 네.